중학교 요때 지금부터 이제 촬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꿀팁을 드립니다. 어머니들께서 저 성적을 애들 성적을 향상시키는 비결인데요. 보통 어머니들께서 잘 쓰는 방법이 몇 점에 도달하면 뭐 사주겠다, 휴대폰 바꿔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 안 좋으냐? 애가 불안해. 그걸 만약에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와 성공이 동시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뭘 노력해야 돼요? 아이가 뭐가 향상되도록,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 역할은 그것뿐이야. 힘에 저절로 커. 저절로 크잖아. 근데 힘은 그냥 있어도 자존감이 없으면 평생 우울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점당 얼마?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죠. 1학년은 성적이 없고 1학기 기말고사 평균 그걸 기준으로 놓고 1.5 향상되면 얼마? 점당 얼마씩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큰애 작은애 둘다 이걸로 해결했어요. 특별 용돈은 성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장학금을 알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장학금 받으면 니네 다 알바비를 준다. 일거양득이잖아. 얘네들 알바 안 해서 좋고. 둘다 장학금 다 받았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돈만 팔라고 버릇없지 않느냐? 이거는 아주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손을 벌리지 않더라고. 아빠 이번에 성적이 올라가면 얼마 뭐, 몇 점당 얼마 줄 거야? 이러지 않더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래서 외적 동기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이거는 어머니 하지 마시고 시험 마지막 날 시험 끝나고 나서 용돈 주지 마세요. 결과를 보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시험 마지막 날 우리 큰놈 작은놈 시험 날짜 꼭 파악하죠. 그리고 지금도 애 시험 시즌이 되면 어머니한테 따로 부식비로 10만 원을 따로 드려요. 애들 시험 때예요. 어머니 애들 반찬 좀 신경 써주세요. 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그게 최고다. 애들도 시험 시즌 돼서 엄마가 이상하게 반찬을 신경 쓴다. 시험 때라 그런가? 그런 느낌이 들게요. 그게 진짜 투자예요. 시험 끝나는 날은 아빠의 역할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시험 끝난 날이니까 당신 용돈 좀 줘. 그러면 딱 용돈을 꼬청 껴안아 고생 많았다. 시험 보는 그 과정 자체가 고생. 고생 많았어. 자, 특별 용돈. 초등생 만 원, 중딩이 2만 원 가지고 되나? 디스코 팡팡 갈려면 2만 원, 만 원. 고등이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코치를 해드려요. 오늘 내일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아빠한테 아침에 나올 때 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고 특별 용돈 주시면 그러지 아침에 조회수 들어가서 아침에 용돈 받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우리 한님이 이래들 그게 아니 어른이 약아야 돼 약삭 빨라야 돼 진짜